내가 어떻게 어느 업체에 믿기고 맡기겠어? 뭐 이런 고민을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결벽증 각혜입니다. 오늘은 레인지로버 2011년식이에요.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입니다. 스포츠 차량인데 이분은 지금 중고차를 구입해 오셨거든요. 중고차를 구입해 오셔가지고 그 실내 클리닝, 그 다음에 이제 공조기, 이 에어컨 내부에 있는, 예, 내부 이제 속에 찌든 오염을 제거하는 에바 클리닝 진행하시고요. 자, 이거 보시면은 그냥 예, 살살 눌려도 지금 거의 뭐 숨이 없죠. 이 안에 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예, 예, 공간에 스펀지가 사가가지고 내려앉아가지고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한 이 정도의, 보이시죠? 이 정도의 텐션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이 시트 내부 복원을, 보강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겁니다. 저희 결벽증 각혜는 내외장 관리 전문점입니다. 그리고 뭐 오늘도 보여드리겠지만은 일반적인 실내 클리닝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나노 단위의 분해, 그리고 이 심층적인 세부적인 그 케어를 통해서 더 완벽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실내 클리닝의 최고 정밀 세차의 표본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예, 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내 차로 이렇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가의 손길 꼭 한번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내 클리닝 설명드릴 때마다 제가 뭐 부연 설명드리고 있지만은 에바 클리닝 꼭 병행해서 꼭 하십시오. 꼭. 어찌 보면 실내 클리닝보다 더 중요한 게 에바 클리닝이에요. 우리가 마음 놓고 자동차 내부에서는 우리가 마스크를 벗잖아요, 맞죠? 그런데 꼭 그 호흡기 쪽에 건강을 책임져줄 공조기 쪽에 에바 클리닝은 꼭 병행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뭐 외관상으로는 지저분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구석구석 전체적인 트림과 가죽시트에는 이런 전차주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 흔적들을 모두 다 지울 수 있도록, 그리고 천장에도 오염이 좀 많이 진행되어 있어요. 그전 차주가 아마 일반적인 흡연 차주인 것 같아요. 약간 노랗고, 예, 니코틴이 이제 군데군데 보입니다. 기본적인 생활 얼룩도 보이고요. 예, 오늘 실내 클리닝 부품 탈거를 하고 나서 또 이렇게 케어 과정이 어떻게 좀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011년식 중고차로 사오신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 디테일한 공정이 시그니처인 결벽증 각혜의 실내 클리닝 작업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야, 텐션, 가죽 질감, 그리고 어떤 뭐 오염이 있던 뭐 천장이라든지, 그리고 이 나파 가죽 시트에 묻어 있던 화장품, 선크림, 그리고 각종 생활 얼룩, 모든 떼국물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시트의 텐션도 한껏 올라가십니다. 한껏. 전체적인 그런 실내 트림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은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결벽증 각혜의 실내 클리닝은 우리 과정에서 보셨다시피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숨어 있는 부분, 시트 밑이라든지 시트 측면, 눈에 보이고 신체에 맞닿아 있는 부분만 그거를 대상으로 하는
하는 부분이 아니고 평소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대상으로 좀 더 세밀한 공정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극명히 나타나는 거는 뭐 이때까지 뭐 저희가 뭐 12년, 13년 차 이제 해오고 있지만은 확실히 다릅니다. 화남들까지 다 봅니다. 이렇게 진짜 디테일하게 화남들까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완벽하게 이제 퀄리티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다 이런 모든 거를 조정하고 또 어떻게 더 퀄리티를 높일 수 없을까 하기 위해서 더 분해하고 탈거해서 퀄리티를 이렇게 계속 찾는 거죠. 지금도 뭐 계속 뭐 어디 뭐 좀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이렇게 이제 솔직히 말해서 출고하기 순간 그 순간까지 찾아내요. 이 제가 막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사왔다 이거죠. 맞죠? 마음에 들어 사왔는데 1부터 100까지 있는 모든 부품에 그 수년 동안 그 묻어 있는 손때와 생활 얼룩들을 내가 어떻게 어느 업체에 믿기고 맡기겠어? 뭐 이런 고민을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예, 결벽증 카케에 딱 입고 하는 순간 그 고민은 그냥 접어두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딱 한 가지예요. 실내 클리닝 이런 거는 여기서 이 대한민국 이 지구상에 어느 누가 만져도 더 이상 나아질 게 없어요. 하는 데까지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뭘 어디서 어떻게 뭘 더 할 겁니까 여러분. 그 정도까지 해놨다 이거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텐션 밀도 지금 눌리고 있죠. 빵빵하게 채워 넣어서 물론 이런 세월의 텐션 약간 이런 주름은 없을 수가 없지만은 가죽은 살아있단 말이죠. 뭐 터지고 이런 부분이 없어요. 물론 뭐 레인지로버이기 때문에 좋은 가죽을 썼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이 등 쪽에 버켓이 아니고 이 지금 방석 쪽에 허벅지 있는 버켓이 완전 내려앉아가지고 아니 그냥 안에 뭐 내장재가 느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딱 허벅지가 걸립니다. 버켓에. 자 이렇게 시트 보강하고 실내 클리닝 그리고 우리 영상에서 또 소개시켜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공조기 케어 에바 클리닝까지 모두 완료됐습니다. 정말 연식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다시 태어난 듯한 이 깔끔한 쾌적함은 뭐 어느 곳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중고차 구입하시고 예 이걸 어디서 우리가 딱 한번 케어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상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예, 이렇게 또 검색하셔서 심사숙고 끝에 고민하시고 저희 찾아주신 레인지로버 스포츠 오너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예 여러분 또 다른 영상 필요한 영상 여러분께 정보가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